네, 시청자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화목하십니까? 그리고 또 사랑하십니까?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감사와 사랑의 달입니다. 화목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한인사회, 또 나아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정보톡톡, 오늘은 한인가정상담소의 노랭권 선생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죄송한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로렌건 선생님, 가정 화목하십니까? 화목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네.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십니까? 네, 어려운 질문만 하시나요? 네, 네, 네. 네, 애는 쓰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네. 저희 SBS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화목한 가정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이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문제 한번 보시고 계속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가 왜 안 하던 짓을 하나 제가 또 알게. 저기 그 아빠 사랑한다고. 엄마 사랑해요.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엄마. 아. 엄마 사랑해. 너 뭔 일 있지? 왜 갑자기 사랑한다고 말하지? 나 때문에 큰아들 사랑해요. 왜? 아니 오늘 뭐 바떨스데이가 아닌데 왜 그래? 엄마가 돈이 너무 사랑한다고. 나도. 빨리 나도 사랑하지. 아들을 사랑하지. 엄마 사랑하지. 그 부부 당연한 걸 얘기해.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 한인가정 사랑한다는 말 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죠. 예, 저부터도. 예. 네, 이런 거는 연습이 안 돼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표현하는데 좀 인색하다 그럴까? 쑥스러워한다 그럴까? 네, 네. 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 내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게 되면 그 가정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네, 진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 네. 또 이렇게 캠페인을 해주시는 거가. 네.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되고. 네. 아 그래 나도 해봐야 되겠다라고.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좋은 기획이신 것 같아요. 네. 사랑한다는 말 하기 힘들고 또 가정 내 대화도 부족하고. 그럼 자연 가정 내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 지금 네 너무 안타깝지만 요즘 통계 수치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가. 네. 이제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나타나는 게 폭력이라든지. 네, 네. 아니면 정신적 건강의 문제라든지. 네, 네. 또 심하게는 자살로 이루. 네.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네. 통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미국 내의 평균적인 가정 폭력. 여성들은 3명 중 1명, 4명 중 1명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 한인 가정은 배가 된다는 통계가 있는데 믿어야 됩니까?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숫자를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근데 네, 또 네. 안타까우는 건 한인들이 가정의 문제를 외부에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네, 네. 사실 통계로 잡히지 않는 숫자는 통계로 잡힌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뭐 두 명 중에 한 명? 네. 네.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우리 한인 여성 두 명 중에 한 명이 가정폭력의 희생자라는 말입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심각한 경우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네. 근데 지금 특히 미국에서는. 네네. 가정폭력이라고 할 때. 네. 한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네. 한인들이 생각하는 폭력의 개념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한인들은 정말로 심하게 신체적으로 내가 맞거나. 네. 예, 목숨에 위협을 느낄 때만 이게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네. 네,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만이 폭력이 아니고 언어적으로 굉장히. 네. 무시하고 네, 그 심한 욕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폭력이고. 네. 재정적인 폭력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네. 돈으로 컨트롤을 한다든지 또는 성적인 폭력. 네. 또는 사회적인 폭력, 그래서 외출을. 네. 금한다든지. 네, 네, 네. 네, 이런 것들이 다 폭력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생각하면 저희들 이제 한인가정상담소에서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네.
어머, 그러면 나도 우리 집에도 폭력이 있는 거네요? 라고 네. 말씀을 하세요. 네. 자, 근데 한인 가정 내에 폭력이 혹시나 일상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저희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한테 폭력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러세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또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크게 하는 것이 다 폭력이라고 네. 얘기를 하면 네. 그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아니 뭐 우리는 폭력이 없어요. 그냥 가끔 화나면 남편이 물건을 던지거나 네, 네.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네, 네. 자, 왜 특별히 이렇게 미국 내 평균적인 가정폭력보다 두 배나 심각한 이유가 특별히 한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관습이라 그럴까요? 관습. 네, 자라온 네. 환경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한국 사람들이 다른 인종에 비해서 다 화가 많다거나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다기보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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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이 정도는 해도 된다. 네. 네, 이 정도의 폭력이나 이런 욕설은 학대는 그냥 부부 사이에서 다 있는 일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거나 아니면 폭력을 사랑으로 미워하는 네,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도 네, 그래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근데 오늘은 화가 나서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사랑과 폭력은 어떻게 보면 이게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폭력을 사용한다. 그게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말이 네. 안 되죠. 네. 여성분들이 피해 여성들이 참고 사는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 참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네. 진짜 식당에서 제가 국장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네. 폭력이 있어. 그러면 제가 국장님을 또 만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피해야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미 데이트를 하는 관계라든지 부부 관계라든지 네, 이렇게 네. 여러 해 동안 혹은 뭐 여러 시간 동안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네, 폭력이기 네. 때문에 네, 한 번 폭력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관계를 완전히 끊거나 벗어나거나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또 가해자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거는 폭력 후에는 저희가 허니문 스테이지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네, 네.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는 안 그런다 그러고 뭐 밥이 제대로 안 차려 있어서 내가 화가 나서 그런 건지 네, 네. 그런 일이 없으면 다시는 안 그럴 거야 라든지 선물을 사준다든지 네, 네, 네. 그러면 또 피해자 입장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애인이니까 네. 한 번 더 믿어보자. 네. 네. 이렇게 해서 그 관계가 지속이 되는 거죠. 가정 내 자녀에 대한 폭력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아동 학대가 네. 지금은 한국에서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만 네, 네, 한국하고 네. 미국은 다른 점이 미국에서는 정말 중요한 범죄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책임이기보다는 나라의 책임이다. 네.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는 게 나라의 네. 책임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네. 개입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한국 부모님들이 내 자식인데 내가 훈육을 위해서 이 정도 하는 건데 네. 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 선을 넘는 경우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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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녀에 대한 또 부부간의 폭력,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네.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현장에 계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 말씀에 너무 동의를 해요. 네. 부부간은 사랑과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이제 거기에 시부모님, 뭐 친정 부모님, 네. 자녀 이렇게 여러 식구가 더 개입이 되면 네. 저는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존중, 배려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상대가 나와 같지 않다. 그 상대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내가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네. 배려해주는 문화가 있다면 이런 폭력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정폭력의 가해자분, 어떤 분들입니까? 네. 이제 보통 생각하기에 가해자들은 뭐 경제적인 수준이 낮다든지 네. 학력이 낮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겉으로 우락부락하고 무서운 네.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 네, 저희가 만나본 모든 가해자분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 가정폭력은 네. 가해자가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예측할 수 없어요. 네. 네. 그거 하고 또 하나는 대부분 가해자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화를 못 참아서 네. 그냥 욱해서 일어난 일이지 예. 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네. 얘기를 해요. 네. 당신이 옷을 그렇게 입지 않았더라면 네. 당신이 집을 깨끗하게 치웠으면 내가 화를 안 냈을 거야 네. 라고 네.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화를 내는 건 선택이에요. 네. 폭력도 본인의 선택이에요.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가해자분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고 네. 이걸 도움을 받으셔서 좀 행동을 바꾸려고 선택을 바꾸려고 노력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장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경제적으로 스포트를 해야 되고 네. 그런 생활 비용이 필요할 건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것도 정말 좋은 질문이고요. 네. 많은 피해자분들이 그 관계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경제적인 게 굉장히 네, 네. 커요. 네. 네. 그런데 너무 다행히 저희 한인 가정상담소에서 이렇게 피해자들이 네. 가해자로부터 떠날 때 필요한 렌트비라든지 네. 혹은 앞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취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을 받는다든지 할 때 드는 그런 경제 재정적인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경제적인 지원까지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네, 있다. 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네. 그러니까는 나오셔서 내가 당장 살아야 되는데 렌트비가 없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일정 기간 렌트비를 지원하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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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네. 내가 이제 앞으로 독립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 잡 스킬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도록 네. 도와드려요. 그래서 지금 이미 뭐 네일을 배운다든지 네. 아니면 스킨케어를 배운다든지 네. 패턴을 배우신다든지 네. 이런 분들이 계시고 저희들이 그 트레이닝 비용을 서포트 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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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인 비용 전혀 없고 언어적인 문제 없고 찾아와서 상담만 하면 되겠다. 네. 이런 얘기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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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인가정상담소의 노랭근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화목한 가정,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간에 이런 표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마음을 전하면 따뜻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화목한 가정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